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생리학,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책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. 생리학, 생화학 책. 그래서 생리학,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과목을 이제 두 달 동안 나갈 텐데요. 보통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 좀 틀리죠. 다른 과목들은 보통 두 달에 이제 한 과목이 나간다면 생리학, 생화학은 합쳐서 두 달 동안에 이 두 과목을 다 끝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적에 생리학, 생화학이 그닥 그렇게 아주 쉽게 다가오는 과목은 아니었죠. 근데 그거를 또 바쁘게,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과목을 나가는 거죠. 한 달에 생리학 끝내고 또 한 달에 생화학 끝내고.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에 이제 조금씩 생리학 조금 나가고 생화학 조금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진도가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에 먼저 생리학을 다 나가고요. 7월에.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8월에 또 한 번 이제 생화학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생리학, 생화학은 이제 솔직히 여러분 한 달에 생리학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달에 생화학을 다 끝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. 특히 이제 여름 학기 같은 경우에는 또 동영상 강의 촬영까지 하다 보니까요. 조금씩 또 진도가 늦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보강이 한 번씩 들어갈 거예요. 생리학 한 번 보강, 생화학 한 번 보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보다 이제 약간 이제 범위를 조금 줄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각각 이제 생리학에 3시간, 생화학에 3시간 이 정도씩 보강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이제 진도를 조금 이제 줄였으니까 분량을 조금 줄였으니까 3시간 정도는 아니어도 이제 어느 정도 보강은 우선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작년부터 영양사 시험에 관련된 게 조금 변경이 된 것은 다 알고 계시죠? 예전에 300점 만점에서 이제 220점 만점으로 변경이 돼서 이제 작년부터 시험을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돼서 시험을 보고 있죠. 그래서 과목들이 되게 줄어들었어요. 근데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부해야 될 분량, 그 과목수가 줄어든 건 절대 아닙니다. 똑같아요. 공부해야 될 건 똑같지만 이거 과목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여러분 생리학, 생화학 같은 경우 모두 1교시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고요. 이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. 생리학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양학 및 생화학으로요. 영양학 및 생화학으로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식사요법 및 생리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얘네들이 다 1교시 과목들이죠. 1교시,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여러분 이 영양학하고 생화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목들이에요. 그래서 영양학에서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도 기본적으로 생화학적인 걸 약간 이제 깔고 갔었는데요. 말 그대로 여기에서의 생화학,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생화학은 영양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생화학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, 단백질, 지질 대사라든지 그 외에 핵산의 대사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식사요법. 여러분,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식사요법이 진행이 되는데요. 그 질병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생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질병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. 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생리학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1교시가 120문항인데요. 여기가 60문항. 이쪽이 60문항이죠. 근데 여기는 한 과목이 더 들어있죠? 영양, 교육까지 해서 60문항이에요. 그래서 총 120문항. 그러니까 여기 영양학 및 생화학 파트가 60, 그 다음에 여기 세 과목 합쳐서 60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1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2교시가 이제 100문항에서 총 220문항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60%를 맞아야지